자,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의 해외 시향을 담당하고 계시죠. 장희성 선임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만 쭉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니콜라 여기서부터 해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또 검은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의혹들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증시부터 예. 보도록 하죠. 예, 뭐 안 좋은 뉴스들이 한꺼번에 좀 겹치는 것 예. 같은데요. 중국 증시도 그 하락의 기운을 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뭐 상당히 증시 막판이 좋았었는데 예. 이번 주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 중국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비아디가 심창에서 8.42% 하락했고요. 예. 샤오미가 이제 화웨이 제재 수혜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오늘 이제 6.58% 하락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의 자동차 업종들이 좋았는데요. 예. 대표적인 SUV 업체 이제 장성 자동차가 한 7월부터 한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두 배 가까이 올랐었는데 예. 오늘 5.21% 하락했고요. 그동안 좀 많이 이미 좀 두드려 맞은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SMIC는 홍콩에서 0.9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좀 살펴보면요. 예. 상해종합지수는 그나마 좀 선방해서 0.63% 하락했고요. 예. 심천성분지수 0.72%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이제 창업한 지수는 1.03% 하락했고요. 과창50지수는 0.44% 하락. 그리고 홍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항생지수가 2.06% 빠졌고요. 예. 항생테크지수도 2.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주시장은 뭐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세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네네. 그저 약세 정도의 분위기인데 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의 강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고시 환율은 6.759로 이제 고시를 했고요. 예. 역외 환율이라고 하죠. 이제 그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 역외 환율은 한 6.78 정도로 약간 오르긴 했는데 예. 그래도 과거 우리가 7위안을 넘나들고 그런 그 6.8에서 좀 안정됐다고 한 걸 생각해 보면 예. 여전히 뭐 위안화 강세 구간입니다. 뭐 원달러도 마찬가지죠. 오늘 네. 막판에 좀 튀긴 했지만 1163.50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야 이거 정말 위험해지는 거냐고 할 때 환율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위안화 환율, 원화 환율로 보면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게 또 정말 그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가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잘 봐야 되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겁을 먹으면 달러를 확보하게 되죠. 맞습니다. 위안화라든지 한국의 원화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사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난번 뭐 긴급 시황 때 뭐 이선엽 부장님 말씀도 결국엔 예. 환율이 무너지면서 금리가 튀는 그런 것들이 조합됐을 때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예. 거 기억이 나고요. 뭐 어쨌든 오늘 그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그 LPR, 론 네. 프라임 레이트가 이제 그 5개월째 동결해서 예. 1년물은 3.85, 5년물은 이제 4.65 동결을 했습니다. 예. 뭐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6.5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을. 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연말에 6.6, 내년 말에 6.3까지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그 KBA 이은택 위원님 뭐 매일 내시는 그 이그전 보면은 예. 위안화 채권은 이미 이제 3대 그 채권 지수 중에서 예.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채권 지수에는 편입이 돼 있고요. 2019년에 예. 그리고 JP 모건 글로벌 신흥 국채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예. 마지막 하나인 FTSE 러셀 WGBI에도 9월 24일 날 결정된다고 하는데 좀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편입 합니다. 편입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위안화 강세에 좀 영향을 미치고 네. 있고요. 위안화 강세가 좀 최근에 언제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예. 위안화는 2005년에 이제 변동 환율제로 변경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항상 고정 환율로 왔었었는데요. 그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8위안 때에서 6위안 후반까지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예. 이때는 뭐 상해종합지수가 1000에서 6000포인트 가던 아주 대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0년에서 2013년 말까지 또 다시 6위안 후반에서 6위안까지 그 가던 강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다들 뭐 오자 볼 것이다라고 해서 위안화 강세에 베팅하는 상품들도 막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게 6이 좀 벽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못 끼고 있는 벽인데요.
근데 이런 위안화 강세를 좀 만들고 나서 결국 2014년 말에 후강통이라고 하는 금융개방을 한번 했었고요. 예.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또 6.9 위안대에서 6.2 위안대까지 또 강세 구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때 이후엔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다시 뭐 7위안을 넘나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위안이 큰 벽이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과거에는 그 위안 달러 환율이 어땠냐면요. 이게 1.5, 2.8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80년도에요. 예. 80년 초에는 그 수출 기업들한테는 2.8을 적용해줬고, 그냥 일반 외국인들이 와서 들어올 때는 1.5를 적용하는 굉장히. 이중환율 제도. 이중환율 제도를 하다가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2.8로 수렴을 했었고요. 네. 이게 바로 9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절하라면서 8.7까지 절하를 시켰었는데요. 예. 80, 90년대 생각해보시면, 본격적으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저환율이 뭐 좋았겠죠. 네, 그때는 이제 굉장히 사실 이게 몇 배 절한가요? 근데 그렇게 예. 절하를 했다가 이제 94년에는 이제 88.7로 고정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95년에는 8.3으로 고정을 해서 10년간 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5년 7월부터 변동 환율제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렇군요. 이 환율대에 머무른 건데요. 중국은 일단 뭐 쌍순환이라고 해서요. 예. 쌍순환, 국내의 대순환과 국외의 순환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그런 서로 촉진하는 발전 그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국내의 순환은 내수부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수부양이 유리한 건 당연히 위안화 강세입니다. 그리고 국외의 순환은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위안화 강세죠. 그것도 위안화 강세를 네. 강세 통화여야만 또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예. 여러 가지가 위안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정부 용인하에 용인하에든 아니면 의도하에든 위안화 강세가 좀 나타날 거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안화 강세 구간 그럼 그 원화 강세 구간이 맞물린다면 우리가 이 조정이 일단 아프지만 이게 무너지는 걸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특히 이제 중국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어서요. 네. 채팅창에서도 보면 굉장히 호불호 갈리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글로벌 포트폴리오 짜드리는데 중국은 이제 빼달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밀접하게 옆에 있으면서 너무나 예.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자 기회를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뭐 글로벌 라이브 하고 나서도 참 재미없던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시려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보 전달 체계 밸런스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유연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 축을 다 빼놓고서 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굉장히 힘들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중하게 되고 그 편중은 무리를 얘기하고 무리는 무언가 균형을 깨는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이기 때문에요. 자, 유럽을 가보죠. 네, 일단 유럽 지수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워낙에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좀 퍼지는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거의 모든 지수가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 2차 확산 저희가 그 노마스크 시위 때부터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예. 정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 뭐 일 확진자 13,000명, 스페인도 예. 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의 일 확진자가 5만 명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2차 봉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컨택 산업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은 18일부터 전국 2차 봉쇄령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예. 3주간 셧다운을 전 국가가 하기로 했고요. 스페인도요. 21일 이제부터 마드리드의 저소득층이나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요. 그 이동 제한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예. 출근, 진료, 등교 시에만 이동이 허용되는 겁니다. 예. 상당히 우리의 2.5단계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주민들은 지금 또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확진자 수가 65만 명을 돌파했어요. 러시아가 이제 100만 명이 넘었는데 네.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가 돼버렸고요. 네. 영국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실상 2차 확산을 시인하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예, 본인도 확진
됐었죠. 그렇죠. 예. 총리도 고생을 하셨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라는 예, 보도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요. 집 밖에서 사회적 모임 금지령을 예. 내렸습니다. 이게 한 200만 명이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검토를 해서 이걸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도 지역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어떤 거를 고려하고 있냐면 잉글랜드 전역 대상으로 몇 주 동안은 예. 접객업 이제 뭐 식당이나 이제 모든 이런 게 되겠죠. 이거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 시간을 네. 제한하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도요. 대중 밀집 구역 중심으로 10명 이상 모임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해안 도시 뭐 니스에서는 네. 해변, 공원 등에서 10명 이상 모여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참 유럽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건데 결국 그 국가들은 이걸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그 국민들이 좀 초래한 부분도 그렇군요. 있는 것 같고요. 좀 마스크를 잘 쓰고 이런 것들 잘 지켰으면 좋은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수도 오늘 다른 악재와 안 물려서 3%가 넘는 굉장히 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확진이 많은 나라인데 다시 이제 재발 2차 웨이브는 스페인이 이제 더 심한데 유럽에서 스페인,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병원 시스템이 가장 좋지 않은 예, 나라 중에 하나라고 예. 하니까 걱정이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고 그나마 좋은 데가 영국 혹은 독일로 치는데 걱정스럽군요. 자, 사실 더 걱정스러운 데가 있죠.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자, 지금 현재로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그래도 조금 회복세입니다. 1.21% 마이너스고요. 오늘 다우 지수의 다우 선물이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1.8 그리고 S&P가 1.45. 현재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실 니콜라 주식은 9달러 10센트가 빠져서 26.62%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자, 보시죠. 예, 뭐 다우존스 선물이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주가 이제 뭐 자금 세탁이나 사기 거래에 예. 연루됐다는 뉴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대북 제재 위반까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 뭐 니콜라 뉴스도 그렇고 이런 뉴스가 결국에는 와, 이 불신의 문제로 불거질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영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뭐 아침에 이제 뉴스 3에서 말씀해 주셨던 티통 매각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향후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 김수진 위원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나스닥 퓨처스 이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68이고요. 다우 지수가 2.06 그리고 S&P가 1.74. 제가 야후 파이낸스를 보고 있는데 화면 그 예. 다시 클릭을 좀 안 했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뭐 그 좀 예상을 좀 보면은 예. 원래 틱톡이 어쨌든 이제 그 영업을 이제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2019년에 구글 클라우드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예. 3년간 이제 8억 달러의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게 구글 클라우드 매출의 2%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오라클로 넘겨올 것이냐. 네. 이제 그거가 지금 미확정이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로 인해서 또 월마트가 꼈다는 것도 참 재밌는 뉴스고, 월마트도 결국에는 오늘 뭐 시간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기업에 되게 그 틱톡이 계속 잔류하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기업이 패스틀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클라우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좀 잘 알려진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게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CDN, 그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당연히 틱톡이 이제 주 거래처거든요. 네. 뭐 틱톡 말고도 이제 쇼피파이, 어도비, 핀터레스트 이런 기업들하고 이 거래처인데 틱톡이 이 회사 매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틱톡이 그냥 폐지가 돼버렸으면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었는데 이게 그게 살아나면서 지금 시간에서 이 기업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되게 어려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좀 기본 지금 뭐 아까 중국은 위안화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한번 좀 챙겨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8월 업종 지표들 좀 정리한 걸 갖고 왔거든요. 네. 저희 이제 그 인터넷 담당 정영재 위원이 좀 정리를 해주신 건데요. 그 일단 이커머스 시장을 보면 전자상거래,
8월에 이제 미국 전자상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증가를 했습니다. 예. 뭐 높은 증가율이긴 하지만 이제 7월에 55%보다는 조금 줄어든 모습. 이것은 미국의 코로나 확진 그 지수 저 지표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7월보다 8월이 조금 완화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좀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게임은요. 8월에 그 미국의 게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했는데 7월이 32% 증가였거든요. 네. 아, 그래서 게임은 한번 하면 또 계속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차량 공유는 이제 리프트의 탑승량으로 좀 추정을 해보면 이건 뭐 폭락했겠죠. 네, 53% 감소입니다. 네. 뭐 7월에도 54% 감소였기 때문에 이 업종이 좀 가장 힘든 업종이고요. 예. 음식 배달 쪽을 보면 8월에 이제 미국 음식 배달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3% 증가했습니다. 예, 폭증세군요. 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도 많이들 예. 배달 시켜 드실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게 굉장히 커지는 시장인데요. 근데 이 시장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합종 연횡 관련된 걸 또 우리 정영재 위원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배민을 산 회사죠? 네, 그래서 다들 좀 알고 계신 예. 회사인데요. 이게 또 요새 계속적으로 뭘 사고 있거든요. 예. 스페인의 배달 업체 이제 글로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남미 사업부를 또 2.7억 달러에 인수를 얼마 전에 지난주에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중동의 음식료품 배달 기업인 인스타샵을 또 3.6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딜리버리 히어로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이제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을 40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이미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1, 2, 3위 지금은 일단 배달통이 4위로 내려가고 그 쿠팡이츠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1, 2, 3위를 갖고 있는 독점 논란이 휩싸여서 아직까지 사실 결론이 안 났어요. 예, 공정 이슈가 있죠. 네, 그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업체가요, 그 푸드판다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자기들 하던 배달 서비스에서 예. 약 50개국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에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동남아는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음식료 배달이라고 해서 비마트라고 해서 마트 배달도 시작을 하는데 요기요에서도 예. 요마트를 시작해서 예. 30분 내 마트 배달하는 걸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그 독일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는 DHER이니까 예.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실 필요 있고요. 프랑크푸르트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업체가 재밌는 게요. 최대 주주가 남아공의 네스퍼스라는 회사입니다. 예, 네스퍼스는 텐센트 대주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텐센트 초기 투자자고요. 예. 지금도 30% 넘는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이와 굉장히 비견되기도 하는데요. 예. 근데 2대 주주가요. 영국의 베일리 기포드라는 데서 2대 주주. 여긴 또 테슬라 2대 주주 아니에요? 맞습니다. 얼마 지난번에 전에 팔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유명해졌던 그 기업인데요. 아, 뭐 유명한 기업들은 역시 또 이런 물건들을 잘 알아보고 초기에 잘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항상 그 이게 이제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 아, 이 배달 시장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네스퍼스가 좀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이 경쟁자가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이거든요. 예. 또 손정희 씨는 또 보면은 우버를 쿠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버이츠, 쿠팡이츠 그리고 또 알리바바를 통해서 중국의 어머러 이런 것들 갖고 있고요. 네. 네스퍼스 계열은 당연히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또 중국의 텐센트의 그 지분을 텐센트가 지분을 갖고 있는 메이투안 디엔핑 이렇게 둘의 보니까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분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군요. 네, 격전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런 신성장 산업에서는요. 그 만약에 비전 펀드가 어떤 기업을 투자라면요. 예. 네스퍼스는 그 경쟁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네스퍼스가 어떤 기업에 투자라면 비전 펀드는 또 그 경쟁 업체에 투자를 하는 이런 경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결국 이 배달의 민족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이제 네스퍼스 계열로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그 계열로 들어간 건데 근데 음식 배달은 글로벌하게 삼국지입니다.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한 군데 어디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네덜란드의 테이크어웨이라는 회사가 예. 영국의 저스트잇을 인수하면서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라는 회사가 탄생을 했는데 이 테이크어웨이는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유럽 1, 2위였어요.
유럽 1, 2위가 합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럼 딜리버리 히어로는 사실 유럽에서는 좀 마이너였던 거예요. 다른 예. 나라에서 잘하고 있었고. 근데 그 저스트잇 인수할 때 또 결국 네스퍼스하고 또 경쟁을 해서 이겨내면서 이걸 인수를 한 게 됐고요. 근데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가 미국의 한때 1위였던 지금 3위 그럽허브 이것도 상장사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럽허브는 뭐 고공행진하다가 그 1등에서 2등, 3등으로 밀려나면서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가 인수를 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2위는 우버이츠입니다. 역시나 그 결국 비전펀드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미국의 1위가 어딘데 그 그럽허브를 밀어낸 회사잖아요. 네. 도어데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공모주 열풍이잖아요. 어느 날 IPO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장할 예정인데 지금 한 150억 달러의 지금 기업 가치를 받고 있고요. 근데 요건 또 비전펀드가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의 세계는 보는 눈이 비슷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될 만한 업체들은 이렇게 다 미리 다 이 안목 있는 분들이 예.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삼국지 중간 점검을 해드리면 유럽은 저스트 테이크어웨이가 장악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은 결국에 메이투안 디엔핑이 어머러를 판정승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스퍼스 계열, 텐센트 계열이 좀 중국을 잡고 있다. 한국은 당연히 뭐 네스퍼스 계열인 딜리버리 히어로의 자회사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또 비전펀드의 도어데시 우버이츠가 우세인데 또 그 그럽허브가 다시 추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녀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식생활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는데 사실 대세였죠. 예, 배달이라는 게. 그런데 그 속도를 성장의 속도를 굉장히 가파르게 하고 있는데 예, 세상의 유력한 펀드들이 그것을 양분, 3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자, 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중국, 유럽, 미국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